김현우 네이터 수장님이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여러분들 같이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백신 접종 의향 관련 여론조사가 네. 4월 말에 항공리서치가 한 게 있고 R&서치가 5월 중순에 했는데 맞겠다는 의향이 지금 10%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아마 지금은 더 상승했을 거예요. 하도 백신 공포. 맞았어요. 맞으셨어요? 네. 나도 백신 나 공포 일으켜갖고 네. 아,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죽는 줄 알고 화이자 맞으면 괜찮고 뭐 난리를 네. 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지금 61%에서 71% 올라왔는데 이게 5월 말 상황이니까 지금 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80%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예약을 못해갖고 난리 맞아요, 치는. 맞아요. 제 주변의 사람도 아, 웬만하면 나도 맞고 싶다라고 네. 하고 어떤 친구들은 얀센 백신을 이제 예비군들하고 민방인들한테 놓아준 데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오 내가 군대 갔다 온 보람을 이제야 찾는다라는 얀센 백신을 한 방만 맞으면 된다고 네. 얘기하니까 1차 접촉만 하면 김태형 기자 6월 14일 날 지금 예약이 됐어요. 그분은 한 번 걸려서 내성 있지 않을까요? 한번 걸렸었잖아요.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무슨 이런 바이러스에 네. 그 등치에 한번 걸리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저희 전하겠습니다. 5학년은 다음 주에 신청하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지금 백신 접종 의향이 80%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복 소비가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것 같거든요. 일단 심리가 안정되니까. 예, 예. 아, 맞았다는. 예. 그동안 못 썼던 거 가고 쓰고 싶다. 그렇죠. 마스크 벗으니까 일단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다. 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스크는 써야 돼요? 맞아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 예. 마스크를 쓴으로써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아, 그건 맞아. 대기질에 안 좋은 것도 있고 감기. 그러니까 감기가 확 줄었대요. 저 작년에 감기를 안 걸렸거든요. 아, 그래서 뭐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아무리 깜깜하니까 벗더라도 네. 밖에 나갔을 때는 쓰는 것도 나쁘진 뭐, 않겠다. 그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운동이 더 잘 돼요. 아 그럼 그렇잖아요. 살이 많이 빠지겠는데. 어, 호흡이 이게. 아.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소비가 많이 늘었나요? 네.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게 경제는 심리니까. 맞아요. 그 4월 7일 날 사람인이라는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3,000명 온라인 조사 보면은 네. 보복 소비를 하거나 할 의향이 있다가 38.3%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연구원에서 올해 1사 분기에 소비자 체감 경기와 보복 소비 조사에 대한 것도 보면은 하고 있다가 24.3이에요. 이게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근데 소장님, 제가 네. 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이 보복 소비라는 말이 적정한 단어인가요? 이게 근데 이제 누가 만든 거죠? 언론에서 만든 거죠. 아니, 사실 맨 처음 시작이 네.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 이게. 그래요? 예, 네, 중국이 뭐냐면은 좀 자꾸 귀에 거슬리는 단어 많이 거슬리죠니까 중국이 사실 그 먼저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한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사람들을 통제했어요. 그래. 아예 막 막아버렸잖아요. 어, 길가 다 두들겨. 맞아. 공안이 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정도. 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러 있다가 네. 풀리기만 풀려라 내 돈 쓴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아주 보복적으로 쓸 거다 그래서 보복적 소비라고 해서 심리적 보복. 예. 그러니까 심리적 만족을 아, 여태까지 난 그냥 한 달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집 아유 나가게 되면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게. 그런 거죠. 그거를 굳이 왜 보복 소비라고 했는지. 그래서 중국 그 언론에서 썼던 표현이 보복적 소비였어요. 아 중국의 예. 표현이었구나.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받아 쓴 거죠 현재로서는. 아~ 네. 근데 보복 소비 보복 글쎄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부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그렇죠. 차이나산 중국산인데 중국산 정부의 통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이제 보복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근데 뒤에 소비가 붙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냥 나쁜 말은 네, 나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또 연언을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네. 네. 그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통제 안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거를 저기 그 시발 비용이라고 더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욕하면서 쓰는 거 시발 와닿기는 하네 시발 비용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연령대로 보면 20대 30대가 거의 46.3 42점 이래서 40% 가까이가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액티브한 세대니까 그쵸. 자기의 어떤 활동이 그렇죠. 지금 뭐 많이 좀 위축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내가 스트레스 해소성이거든요. 그걸 풀겠다, 돈을 쓰겠다라는 거고 20대, 30대 같은 경우 100만 원 이하로 쓰겠다라는 거고 20대 이상은 그 40대, 50대는 100만 원 이상을 쓰겠다. 그리고 이 어디다 쓸 거냐도 좀 다르더라고요. 20대, 30대는 이제 패션. 20대는 패션이고 30대는 집 인테리어 쪽에 돈을 쓰겠다. 50대 이상은 이제 홈 그러니까 그 뭐
그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이런 홈 제품들을 좀 사서 내가 가전, 쓰겠다. 홈가전. 네, 홈쿡. 이런 걸 쓰겠다 해서 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예. 결과를 보니까 소비 취향이 다른데. 소비 취향이 달라서. 결과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복 소비하신 분들은 주로 음식. 데이터를 우리 PD님 한번 띄워주세요. 이따가. 에이, 음식을 주로 드셨는데 앞으로 보복 소비를 하려면 뭐 하니까 여행. 딱 맞아. 아, 맞아. 내 마음이 금요하네 지금 이제. 여행은 20대 30대 40대 할 것 없이. 다음 페이지. 네. 네.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 당장 제일 가고 하고 싶은 게 네. 여행이에요. 저도요. 답답해요. 지금 유튜브에 제일 많이 조회수 받는 게 그 차박이라든지 캠핑 영상이거든요. 그게 다 그런 심리예요. 아 그러면 저도 이제부터 9시쯤 뉴스 저희 집에서 해야겠다. 아, 그 괜찮아. 그 가평의 마당에서 그렇죠. 그런 데서 하면 좋죠. 불 켜놓고 네, 불멍하면서 저기 그 불멍 아니 그 저기 네. 거기서 마당에다가 저기 그 불 켜놓고 네. 아, 선배님 그 가평 아, 나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네. 아, 왜냐면 제가 지금 아파트에 네. 사는데 네. 전원주택에 있다가 답답해. 답답하죠. 네, 어, 그래서 나는 지금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어갖고 다시.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접종 중이니까 못 가지만 그런 영상으로 이제 이걸 굉장히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으실 것 같아 하시면. 그리고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민 1200명 대상 조사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24.3%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44%가 음식에 이제 이거 보복 소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음식 중에서도 건강식품에 많이 썼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국내외 여행이 28.3, 그다음에 전자기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집에 네.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거 뭐 아. 이렇게 뭐 태블릿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사는 쪽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은 명품 소비량이 점점 늘었어요. 해외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대 명품이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인데 지금 샤넬 빼곤 다 상승했거든요. 3대 명품이 루이비통, 샤넬,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식스 아니었나요? 아, 제가 아는 3대 명품이랑은 다르네. 나이키, 프로스펙스. 네. 그다음에 아니 너무 저기 명품을 아, 그쪽 네. 아니었나? 여자 여성분들 취향에 여자 너무 네. 여성 취향의 3대 명품 아니었나요? 이게 네? 근데 비싼 걸 산다기보다도 화장품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네. 약간 좀 저가의 명품 중에서 약간 저가의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늘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명 네. 백 같은 거 사려고 막 줄 서는 거 다 보복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그 항공사 패키지가 네. 그냥 면세점 이용하게 하려고 다른 나라 상공 한번 돌았다가 유턴하고 그거 맞아 보셨죠? 예예예. 예. 그게 매진이래요. 그러니까. 아 근데 면세점 답답했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걸 떠나서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또 명품 구매족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기분이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일단 비행기 한번 타고 기내식 먹고 저쪽 나라 상공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제일 설레는 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내식. 그 면세점에 들어가가지고 구경하고 네. 그때 이제 여행 가기 그쵸? 전에 이렇게 설레는 네, 그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느끼겠다. 비록 천유고 못 하나. 그 비행기를 갔다가 오는 게 한 시간밖에 안 하는데 명품 간에서 거의 한 4시간 있다가 진짜 그렇게 소비해갖고 국내 지금 백화점에서 명품 지금 수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어, 저기 나오네요. 주요 명품 어, 우리 네, 브랜드 지금 야,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프라다, 보네타, 베네타하고 생로망, 발렌시아가 페라가몬데 생로랑은 입생로랑 얘기하는 거 같고 발렌시아가 네,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샤넬 빼고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한 두 개 되네요. 두 개. 뭐가 그러니까 사실 이 타이밍에 이제 명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명품 말고 네. 사실 이 타이밍에 제일 필요한 게 예, 기본소득 혹은 전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명품 사실 분은 뭐 그 돈 갖고 사시려면 사시고 네. 뭐 사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외에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보복적 소비지만 이제 그동안 침체됐던 경기를 보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런 그 재난 지원금이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아, 그래갖고 여름 휴가 전에 네. 이제 나온다고.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쪽에서는 또 복지 포퓰리입니다 막 그러는데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조가 더 고쳤대. 그게 왜 더 고쳤겠냐고요. 그 데이터는 IT 쪽에서 많이
제가 온라인이나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이게 세수가 많이 거친 것 중에 부동산이 의외로 많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그 참 정말 난감했던 게 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또 많은 이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인세도 좀 더 거친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부가 쏠리는 데도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으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국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필요한데 또 뭐 선별지급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정말 답답스러워요. 지금 벌써 두 차례 선별지급을 했는데 15조인가 뿌렸나요?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 한 3조 정도로 그 재난지원금 다 뿌렸을 때는 효과가 났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효과가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명분 좋고 뭐 논리 좋고 이론 좋고 한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제발 우리나라 아 좀 그만 좀 지원해 주세요. 아, 복지 포퓰리즘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 왜 또 돈을 주세요 나라. 아유 그만 좀 주세요. 아유 뭐 이렇게 쿠폰을 자꾸 나 이런 나라에서만 살고 싶어. 그래서 이런 지금 네.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지금 오고 있고 이거를 사실 당에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시장 네네. 가서 좀 뭐 사는 거 하고 네네. 이러셔야지 지금 자꾸 사과하면 이 심리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위축시키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네. 사실 지금 2030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우울감을 많이 느껴요. 20대 30대 조사 정신건강 조사에 보면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실에서 오늘 발표한 게 이런 정신적인 우울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당과 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20, 30대의 우울감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요. 있는 집 애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답답하고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뭔가를 하면 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진짜 우울증 걸리거든요. 돈도 없고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애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뭐 일자리도 없죠. 맞아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맨날 뭐 얼마만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세대가 보이지 않게 우리 그렇죠. 사회에서 네네. 가장 그, 힘든 세대들. 그 세대들은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없어요. 많이 줄어들죠. 네. 그게 진짜 힘든 세대. 그러니까 뭐 돈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지. 그러고 그러니까 집에 맨날 붙어 있을 때는데 너무 답답하지. 예. 어디 나가려고 하면 맨 마스크 쓰라는 돈 이러니까 갈 데도 없지. 맞아요. 그러니 뭐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쵸.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쵸.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말 맞아요. 부모님의 어떤 재력이 없는 20, 30대에 스스로가 할 수 자력할 수 없는 이 세대가 지금 가장 우울증을 앓고 그렇죠. 있는 세대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실은 지난 하반기 상반기에서 증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아. 거기에서 양극화가 이미 젊은 세대는 많이 지금 벌어졌고 양도세 많이 때린다니까 증여로 네. 바꿔버렸거든요. 증여로 바꿔서 그래서 저 명품 소비가 증가한 게 이제 증여받은 세대들이 아. 이제 쓰는 거예요. 돈을 막 줄 서서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거기 많이 쓰라고 하고 여기 또 그렇지 못한 세대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좀 전 국민에게 또 다 돈 쓸 수 있게 빨리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돌리면서 이제 좀 앞으로 가야지 민주당이 이제 비난이나 이런 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민주당이 자꾸 이 정치권에서 맨날 네. 무슨 20, 30대 그러면 노년 진짜 우리 사회를 돌리는 세대는 40대, 50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워킹, 핵심 세대, 경제 핵심 세대인데 네. 30, 40대, 50대 지원책이 없어. 그... 맨날 소외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제일 답답스러운 게. 네. 맨날 이제 요새 뭐 586 운동권 정치를 했는데 정말 운동권 정치를 또 보는 것 같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강령이 어떻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일 그 선배들한테 반발을 많이 했던 게 X세대 저희가 도대체 선배들은 뭐하고 앉았느냐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소소한 거 가지고 이게 뭔 차이지? 싶은 거 가지고 싸워. 네, 네, 죽일 듯이 싸워. 맞아 맞아.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근데 지금 딱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엉뚱하게 큰 얘기 대 뭐 큰 담론을 얘기할 게 아니야. 맞아요. 당장 국민들한테 필요한 걸 좀 얘기를 하라고요. 필요한 걸 좀 하고. 왜 그럼 국가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거 코로나 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쵸. 상황이라서. 20, 30대 지원하겠다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딱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20, 30대에 대해서 지원책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옛날부터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치, 지갑을 열라고. 딴 거 없습니다. 네. 알아서 하라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맨날 그렇게 마음을 잡는다는데 최저임금 만 원 올리면 되고요. 반값 등록금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취업 안 한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취업 지원금 제대로 주면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교도 안 나 비대면으로 수업 받으면서 월 300에서 500까지 내는 거 저도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마치 반값 등록금은 20대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20대와 50대의 그쵸, 마음을 같이 잡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부담을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무슨 맨날 무슨 거대 담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 정책이 그쵸?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죠. 거기 이제 가장 아까도 붕뜬 핵심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30, 40대, 50대 초반까지. 진짜 그러니까 그 30, 4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지원 정책이 있더라고요. 청년으로 뭐 포함시켜갖고. 40대, 50대는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집안,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집안채 갖고 있다고 무슨 죄인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부동산 갖고 때린다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돈 들어가지 부동산에서 그렇지. 세금 뜯긴다는 느낌 있지. 40, 50대에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우리 아들이 혜택을 본다. 우리 딸이 혜택 본다. 낼게. 그렇죠. 내지. 그럼.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네, 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돈을 받아? 내가 낸 세금으로 받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선별복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돈 낸 거하고 내 아들이 제 지원받는 건 딴 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나 세금 많이 냈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돈만 뜯네.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그 선별이라는 게 자존감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네.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 안 좋아요. 맞아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증명을 되는 거야. 증명을 자꾸 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선별복지의 가장 나쁜 점은 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그렇게... 조금 머쓱해. 그렇죠. 괜히.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요. 그래도 꿋꿋하게 40대가 이 정부 대통령 지지 가장 핵심 지지층인데 아무 혜택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장영진과 이은영을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40대에게 진짜 사과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 당대표 우리 이은영 소장님 보복 소비 이거 좋은 거죠. 네.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네. 이제 앞으로 정부가 또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쵸.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네.